뚱땡이가 날 죽였는데 뚱땡이한테 화내는 게 어떻게 혐오야, 씨. 날 죽이지 말았어야지. 쌍디귿 이응. 당신 빈털터리? 그래, 나 빈털터리다. 수인이었어? 골드에도 딸깍하면 살 수 있는데 리을이 키키. 그렇군. 꿀거리 냉정함. 창의적인 인공지능 고기. 자다켄 라가블린. 어자 임마. 영혼이자. 자고 있는 라가블린은 왜 깨워서 죽이는 거야 대체? 아, 이 자식아. 아, 그래, 뭐 이 정도면은 집행 유예로 하자. 카드 주었으니 쓰레기 자식은 아닌 걸로. 착한 뚱땡이. 약화만 겁니다. 네메시스가 화상을 다섯 장 넣지도 않지. 옳게 된 첨탑이란 그런 것이야. 영체화 다섯 장.
고기라 몇 대 맞아도 되는데. 하지만 안 맞았죠. 월기. 엘리트 격파 시 유물을 추가로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. 디펙트 격파하면 뭐 안 주나? 브랜드 뉴 디펙트를 드립니다. 전기 풍방전. 답은 우암이었습니다. 아닌데, 난 둘이 맞지. 심플 이즈 베스트. 아이, 전기 랜덤이라 그렇게 안 죽네. 저거 때리라고, 저거. 저거 때리라고, 저거. 그래. 바로 그거야. 대모항. 백인 뚱땡이 없어서 좋네. 아, 즉시 뚱땡이. 부채의 왕관을 쓴 디펙트. 세트 메뉴다.
쥐 본타 쥐미 텅스텐. 아, 왜 때려요? 금빛 왕관? 지금 모니터 이펙트 머리도 왕관 같군. 디병 환자. 기영이 머리 미쳤다. 포션 여기서 쓸까? 기영이도 왕이었던 거임. 전경기다. 방열판 안 주나? 이거 준넥 클릭하면 대충 덱 완성되지 않을까? 미라손 찾아보는 게 나을려나? 미라손 방열판 있으면 이것만 갈기면 되는데. 방열판 방열판. 에휴. 병폭인데 병공지는? 아니 병열판 병아리여야지. 뭐. 아유. 넘어가. 어, 아. 애매허이. 이러면은 쥐가 폭풍 뺀 게 오히려 안 좋아졌네. 쥐새끼. 육방전. 때리면 전기 나오는 로봇.
때리면 전기가 나오면 로봇이 아니라 배터리 아닌가? 로봇은 배터리인가? 핵전등. 땡. 병속의 폭풍 없는 게 좀 애박이 나네. 오늘 세련 난생청으로 디펙트 재구성 대주로 20승천 신장 쓸해봤다. 그리고 왜 바로씨가 재구성을 자주 안 찍는지 깨달았다. 괜히 너무 쉬워져서 도잼이라 방송이 지루해지기 때문이다. 대체 뭘 깨달은 거야? 아, 왜 안 나오지? 왜 안 나오냐면요. 상점 넣어봐서 미라손 찾아야겠다. 손님 구하는 디펙터. 와, 이거 너무 비싼데? 멤버십이라 너무 비싸. 때릴까? 당신은 주먹이 아파올 정도로 그를 세게 때렸습니다. 이제 누가 이어 겪고 피를 흘리는 중이죠? 난 기계라서 피 안 흘려. 도박 모음 3개나 있지만 안 줄 거다. 폭풍도 안 줄 거다. 망열판도 안 줄 거다. 아무튼 네가 원하는 거 안 줄 거다. 아이스크림. 나이스크림. 방열판도 없고 미라손도 없고 홀로그램도 없고 있는 게 뭐야? 가진 거라곤 비루한 디펙트 몸뚱이 하나뿐.
마사지 왔는데. 우지 사막. 유물 대다 많네. 그 많은 유물 중에 미라 손은 왜 없죠? 그리고 홀로그램 언제 주냐? 아, 홀로그램 색 일반 카드인데 저렇게 안 나오네. 안 돼. 옷가집. 방열판. 폭풍은 인정이야. 엘리트 가는 거보다 그냥 카드 파밍 더 하자. 홀로그램 있어야 되는데. 까까가 당신을 주시합니다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파워세는 파워로. 홀로그램. 눈도 이도 없는 디펙트는 뭘 할 수 있죠? 여기서 손님 나오면 대박인데. 손님 아니. 맞을 준비는 됐나 디펙터? 차라리 달팽이 나왔으면 좋겠다. 아까 무섭다. 두려운가? 두려워. 개무서워. 이길 것 같긴 하다. 근데 버퍼 있으면은 버퍼로 씹으면서 잡으면 되는데 버퍼 없어. 아싸. 까마귀 허접색.
역시 폭풍이야. 그래서 미라손 안 주나요? 유물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상점에서 본 것까지 하면 진짜 많이 받는데. 이 약 먹어. 뭐지? 어접인가? 마녀판도 나왔네. 두렵습니까? 물론이죠. 영대미네 저거? 아코 파파기를 써야... 아이 창공을 써야 되나? 창공을 써야겠지? 퍼펙트를 하지 못한 범부 디펙트. 이펙트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게 한 번의 공격을 허용한 것입니다. 휴머니티. 빔. 빛나는 것이 좋아. 야, 오랜만에 유물 33개나 먹네. 33유물 뒤 1037골드 세일.